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세 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는 매우 뜨거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부족한 거 당연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같은 날에는 당연히 웃어야겠죠. 내일 또 웃을 수 있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도 웃길 바라며 빠르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오늘 코스피는 1.8% 상승, 코스닥은 무려 4.5%나 급등하며,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웃을 수 있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뜨거운 모습을 보여줬네요. 이 와중에 차트를 보면 코스피 바닥에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아쉬운 거는 삼성전자는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7만원을 뚫지 못했네요. 그 반면 코스닥은 무려 4.5%나 급등했고, 에코프로 BM 15%나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앞으로도 쭉쭉쭉 올라서 최소한 바닥권 대비 몇십 프로는 더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동을 보시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개인이 매도했고, 외국인이 오랜만에 매수하네요. 1,400원 매수, 연기금은 아쉽게도 200억 매도합니다. 이 와중에 연기금 뭘 샀나? 삼성 SDI, 하나에어로스페이스, SK하이닉스, 삼성전기, 한올바이오파마를 매수. 그 반면 매도한 거는 셀트리온, 하나금융지주, 셀트리온헬스케어, DB손해보험, 아모레퍼시픽을 매도합니다. 오늘의 증시 포인트입니다. 어제 연준 의장이 비둘기적인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안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며 증시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다만 이 와중에도 연준 앞으로도 더 금리 올릴 거다 요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100% 안심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환율과 유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많이 급락해 1,343원, 유가도 하락했네요. 80.44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는 거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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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하다고 볼수 있겠죠. 내일 또 다음 주도 계속 이랬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시아 증시도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니케이 1% 상승, 상해 0.2% 하락, 항셍 0.7% 상승. 그리고 미국 선물은 오늘도 조금 상승하고 있고, 다만 우리나라 선물을 보면은 장 초반에는 매수하나 싶더니 마지막에는 쭉 매도하면서 결국 마이너스 2천억 매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외국인은 이제 오늘 저녁,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 아침이죠. 내일 아침에 발표되는 애플 실적이 나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이렇게 매도를 했고, 이 와중에 콜옵션과 풋옵션은 둘다 크게 매수했습니다. 쇼핑해 보겠습니다. 개인, 코스닥 인버스, LG전자, 하나금융지주, 유진테크놀로지, 한국전력, 영풍재지, 현대해상, 파두, 신세계, 하이브, 포스코 인터내셔널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에코프로비엠, HPSP, 하나마이크론, 삼성전자우, LG노텍, 포스코표챔, 한미반도체, 현대모비스, 주성엔지니어링을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입니다. 삼성 SDI, NF, LG엔솔, SK이노베이션,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삼성전기, 네이버, LG화학을 매수합니다. 주요일장입니다. 내일은 일본 증시가 휴장이고요.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네이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유럽 제약 바이오 컨퍼런스 개최, 미중 핵 군축 관련 회담, 캡스톤 파트너스 공모 청약이 있습니다. 오늘의 섹터입니다. 반도체, 2차전지, 로봇, 그 외에도 뭐 대부분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반도체가 좋았습니다. 긴축 종료 기대감 플러스 AMD 서프라이즈가 나오며 삼전 1.6% 상승, SK하이닉스 4% 상승, 한미반도체 9% 상승, 하나마이크론 16% 급등, 전부 다전 고점을 향해서 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진짜 개인적으로 올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찐찐막 트라이를 이렇게 성공시킬 수 있을지 이번 달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반도체 22% 상승, 퓨릿 25% 상승으로 이 친구들도 상한가 근처까지 가는 모습을 나타냈고, 그리고 DIT 12% 상승, 제오스 11% 상승 등 반도체 대부분 매우 뜨거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도 좋았습니다. 긴축 종료 기대감이 나오면서 에코프로 8% 상승, 특히 에코프로 BM 무려 15% 급등, 삼성 SDI 6% 상승,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12% 상승, LG화학 5% 상승, SKT 6% 상승으로 바닥권에서 강한 양봉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누가 봐도 떨어지는 칼날이겠죠. 조금 더 힘내서 쭉쭉쭉 올라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로봇주가 슬금슬금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산업부 로봇 지원 전담반 가동, 로봇 성장 방향성이 명확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며 휴림 로봇 8% 상승, 에브리봇 6% 상승, 두산 로보틱스 3% 상승, 뉴로메카 6% 상승,
SPG 4% 상승, SBB테크 8% 상승합니다. 의료 AI가 오랜만에 불을 뿜었습니다. 루니 17% 상승, 뷰노 19% 상승, 거래량도 빵 터지면서 한 번 더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JLK 22% 상승, 솔트룩스 11% 상승, 그리고 카프로입니다. 상한가에 도착하고 3자 배정 유상증자로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CCS라는 기업이 상한가에 도착합니다. 그 전까지는 정치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상온 초전도체 관련주가 되며 상한가에 도착. 아시아나항공 8% 하락합니다. 화물사업부 매각안 이사회 통과했다는 소식에 이렇게 급락을 합니다. 한이길이 지난번에는 이거 통과하면은 그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락한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뉴스에 팔아라. 그리고 영풍재지 오늘 풀릴 줄 알았는데 오늘 풀리지 않고 내일로 미뤄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잔량이 2,500만 개인데 오늘 거래량이 700만 개라서 충분히 내일은 풀리겠구나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기업은 절대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잘못 물리면은 마이너스 몇십 프로는 그냥 나오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가 하기에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혹시나 투자하신다면 매우 조심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선제적으로 혹시나 내일 또 하한가에 가게 된다면 그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하한가가 풀리는 건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바이오 오늘 상장한 기업인데 생각 외에 깜짝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공모가 4,400원인데 8,550원에 마무리. 개인적으로 조금 놀랐습니다. 이런 흐름이 나타나면은 공모주의 변수가 나타난 거겠죠. 이런 모습이 한두 번 더 나타난다면은 증시도 이제 살아나려고 하는 모습인데 공모주도 더 큰 수익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우 긍정적이네요. 그리고 유진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딱 예상했던 커피값 정도의 수익을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Y스틸텍 오늘까지 창약한 기업이 있는데 균등 배정 5.7개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의 시황정리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오랜만에 증시가 좋았는데 내일 또 좋고 다음 주도 좋고 11월 내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